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정부의 경유 가격 인상 검토입니다. 환경부는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타워형 공기청정기나 인공강우와 같이 후속 조치가 아닌 애초에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저감해 나가기 위한 선조치로 경유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이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2차 미세먼지가 수도권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29%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가격을 인상하면 단순히 경유차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단념하게끔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하고 있으니 환경부가 뭐라도 내놓아야 할 것 같아서 내놓은 1차원적인 솔루션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구매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경유차 배기가스 조건에 맞게 만들어진 차량들을 구매해왔고 결국 디젤 입자 필터인 DPF와 요소수 분사 장치인 SCR 등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한 장치의 비용 증가로 인해 디젤 차량 가격은 꾸준히 상승해왔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보이는 경유 차량들의 새까만 연기로 인해서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이는 노후 경유 차량이나 과거에 배기가스 규제가 심하지 않던 시절에 남아있던 차량에서 나오는 면일 뿐이고 현재 대부분의 디젤 차들은 새까만 면을 뽑아내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이러한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유차가 정말 미세먼지의 주범인지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디젤 차량이 많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면적 대비 자동차 대수 혹은 노후 경유차 점유율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유럽 주요 국가들의 미세먼지 수치를 비교해가면서 말이죠. 한국의 미세먼지 대부분이 중국발이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데이터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왔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오로지 중국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먼저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효과를 보여주겠지만 그 효과의 범위는 매우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유 가격만 높이게 되면 결국 국민들의 반감만 살 뿐이고 결국 이와 같은 1차원적인 방법은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LPG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 카드를 내놓으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제한을 풀어나가려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경유차에 대한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목적 아래 세수 확보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담배라는 것이 필수가 아니었으며 전반적으로 담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흡연자가 다수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이동수단으로서 필수적인 자동차 그리고 SUV가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솔린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디젤 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렇게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외형적인 목적 아래 세수 확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